기본은 미소입니다. 내가 웃으면 손님도 따라 웃게 돼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 네.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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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추천 요리는 뭐예요? 네, 손님. 오늘 추천 요리는 에이코스. 어떻게 아, 이게 뭐예요? 위스키! 저 웃음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게 뭐예요? 드릴게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주문이라 받으세요. 아, 예. 저 해물 그라탕 주세요. 예? 해물 그라탕 달라고요. 잠시만요. 예. 매니저님. 네, 손님. 네. 해물 계란탕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포장마차에서 하나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계란탕이 아니라요. 그라탕 달라고요. 해물 그라탕. 아, 해물 그라탕이요? 예.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좀 서툴러서요. 아, 저 그리고 수플레 치즈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예? 수플레 치즈케이크 달라고요. 잠시만요. 주방장님! 예, 손님. 주문하신 수플레 치즈케이크 갖고 왔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뭐 바싹 구워드릴까요? 완전 녹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수플레 치즈케이크 아니라요. 수플레 치즈케이크 달라고요. 수플레 치즈케이크. 아, 그죠? 이거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서툴러가지고. 아, 저도 이거 갖고 오면서 내가 미친 건가? 손님 미친 건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한 해물 그라탕이나 갖다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참. 아, 전달 좀 잘해줘. 내가 미친 걸로 됐잖아. 손님, 아,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서비스로 와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서비스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 뭐 괜찮은데. 그럼 까르보나라요. 아니, 깔보다뇨, 손님. 제가 어떻게 손님을 깔봅니까? 그럼 브리또요. 불 없어요? 요즘 금연 중이거든요. 치아바타는요? 치아를 봐달라고요? 됐어요. 자, 서비스 안 먹어요.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안 먹는다고요. 네, 손님. 아, 서비스는 됐고요. 저 연어 베이컨 마리나 주세요. 연어 베이컨 마리! 네! 오케이! 여기 연어 베이컨 마리! 오케이! 연어 베이컨 마리! 오케이! 연어 베이컨 마리! 오케이! 아유, 예. 네. 손님. 네. 주문하신 연어 101마리 가져왔어요. 예? 어머! 아니, 제가 말한 연어 101마리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아, 이거 연어 101마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 아, 이 101마리 말씀하신 아니에요. 아, 정말. 연어 101마리 달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직원들이 계속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예. 아, 저도 이 많은 걸 혼자 준비하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한 음식이나 갖다 주세요. 예. 전달 좀 잘해줘, 진짜. 연어 백금 말이, 연어 백금 말이. 누가 알아들어? 하마팀이 진짜 김연아까지 말아올 뻔했잖아. 뭐야. 저기 사장님. 네. 이거 좀 따주세요. 어, 손님 좀 따드려? 예. 손님, 제가 네. 따드리겠습니다. 네. 체하셨나봐요. 아이고. 아, 손을 왜 따요? 그걸 왜 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양갈래로 따드릴까요? 아니면 디스크로 예? 따드릴까요? 아 잘... 머리를 왜 따요? 이거 따달라고요. 지금 손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 매니저나 알바나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 아. 자기도 맨날 실수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저기요 콜라 피쳐 있어요? 안 피쳤거든요. 위스키. 콜라 피쳐. 야! 피쳐. 피쳐. 손님, 주문하신 음식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 예. 이거... 상했죠? 잠깐만. 아,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 아, 배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손님한테 상한 걸 주면 어떡해요? 아, 상한 걸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정모 지금 이걸 먹으란 얘기예요? 나는 먹었잖아요. 아,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배가 아파 죽겠다니까요, 지금. 아,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제가 여기 신고할 거예요. 119에 신고해줘. 나 병원 가게, 진짜. 뭐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있어? 정말.